굿모닝입니다. 조식 먹으러 내려가야죠. 새로운 호텔입니다. 22불짜리 호텔에서 14불짜리 호텔로 내려왔습니다. 22불짜리가 가성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행자 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제가 또 많이 못 걷다 보니까 여행자 거리로 왔습니다. 비엔티엔이 호텔 비용이 좀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나라 자체가 이제 건축 산업이라는 게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자재를 다 수입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숙박비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지금 성수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와 이게 영상 15도까지 한밤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몸살이 와서 이틀 동안 거의 이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아직 목소리도 안 좋고 지금 걸걸하거든요. 왜 이렇게 춥지? 한국에 있는 그런 그 긴팔들을 빨리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배송비가 여기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몇 벌은 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22불짜리 호텔이면 월세가 한 80만원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14불이니까 거의 5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식까지 주니까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데 조식 한번 볼까요? 오늘 첫 조식입니다. 뭐 이런 거 있고 오 달걀 있고 햄도 있으면 좋겠는데 햄은 없네. 닭고기 하나 있네요. 죽 같은 거는 닭죽을 이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바로 전에 있던 호텔도 그랬었는데 과일 몇 가지 조촐하게 팠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먹는 게 좋죠. 여기는 닭죽이 괜찮아요. 닭죽이 와, 한국 닭죽 거의 싱크로 100%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닭고기도 닭도리탕하고 비슷한 맛이야. 이 호텔은 되게 내추럴한 느낌이죠. 이 건물 안에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도 아니고 뭐야. 태국에서도 이런 건 못 봤어요. 여기 1층, 2층은요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이고요. 제가 있는 3층부터는 가격이 이제 10불대로 떨어집니다. 저기 엘리베이터 없이 그냥 걸어서 올라가야 돼. 이 호텔은 남프 공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행자 거리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여기 저쪽부터 그러니까 중심이 아니고 한쪽 한켠에 이렇게 있고요. 걸어서 가면서 이제 다 두루두루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다리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오토바이나 이제 자전거를 렌트를 할 생각 중이고요. 근데 오토바이의 단점은 이제 그 지저분한 헬멧을 써야 된다는 게 너무 싫은 거고. 근데 다행히 이 동네가 다 평지예요, 평지. 자전거로 천천히 둘러보고 다니기 나쁘지 않아서 이런저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낮에는 이런 분위기고 밤이 오면 되게 이쁘게 조명을 해놨더라고요. 여기 불이 들어오는데 나름 유럽풍의 그런 분위기. 약간 연애하는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은은한 조명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영상 21도인데 너무 추워요. 게다가 이제 방뱅이나 루앙프라 방은 완전 산이고 산골짜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기는 더 춥다고 하더라고요. 긴팔을 사긴 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동남아 여행하면서 이렇게 라오스가 1월이 추울 줄 몰랐어요. 반팔이 안 돼. 자, 여행자 거리 초입입니다. 수입은 나름 괜찮아요. 분위기도 괜찮고 한국분들도 가끔씩 보면 여기 앉아서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 아까 호텔에 앉아있던 그 아저씨인데 여기 조마 커피숍은 캐나다 사람이 하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느 서양인들의 여행자 거리랑 별반 차이가 없죠. 저 앞에 하드락 카페가 있고요. 여행자 거리 거의 중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페들 여럿 있고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도 있고 약간 분위기는 태국보다는 프놈펜하고 비슷합니다. 프놈펜 그 거리거리마다 이렇게 사원들 이렇게 있고 진짜 생각 많이 난다. 아, 며칠 전에 봤던 건데 이것도 헬멧을 써야 되네. 근데 가격이 한 8,000원 정도 하루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오토바이보다는 비싼 편이죠. 8,000원 정도. 근데 괜찮은데. 라테라스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앞에 딱 있네. 한국인들 여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가야지. 제 사진이라고 해놨는데 새들이 먹고 있어. 커피가 라지 사이즈는 이렇게 크게 나오고요. 높게 나오고 그냥 미디엄 사이즈는 이렇게
컵이 낮게 나오네요. 자전거 맛있어요. 가격 한번 물어볼까요? How much one day? Yeah. 20. 20. 아,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장보기용 자전거 이런 거 빌려준 것 같고요. 가격은 2만 킵이니까 1,600원이에요. 와, 정말 싸다. 기어가 없어. 근데 기어가 없어도 되는 게 다 평지라서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 사실은. 있으면 좋죠 아무래도. 이건 좀 깔끔해 보이네. 저는 한국에서 못 본 차거든요. 크레타? 이런 차가 우리나라에 있었나? 옆에도 보면 한국 차들이 워낙 많아서 한 20% 이상은 길거리에서 보이는 차들이 한국 차들이에요. 제가 왜 그런가 좀 알아봤더니 이게 다름 아니라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코라 홀딩스라고 있잖아요. 중고차라든가 한국 차들을 이제 들여오는 사업을 하거든요. 한때는 한 50% 정도가 이제 돌아다니는 차들 50%가 한국 차였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 차에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여기 벨로스터도 있네.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벨로스터를. 아, 차 먹고 싶다. 이 바로 앞에는 기아차 리오. 이거는 제가 택시 공항에서 택시 타고 올 때 이 차를 탔던 것 같은데 리오. 어떻게 보면은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의 꿈을 이룬 거지. 인도 차이나 페니슐라 드림이라고 하잖아. 이런 차들도 있고. 원래는 그냥 코롱 상사에서의 상사맨이었던 윤세영 회장이 중고차 사업을 이제 출장기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건 정말 대단한 거죠. 약간 셀러리맨의 신화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비엔티아는요 굳이 뭐 자전거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다 봐도 다 볼 수 있어. 1박 2일이면 볼 게 많은 동네가 아니에요. 프놈펜도 이렇게 볼 게 많은 동네가 아닌데 여기는 더 작은 느낌이 들어요. 뭐 인구 자체도 뭐 더 적기도 하고 관광지화가 많이 안 된 것도 사실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 거주하는 정도도 프놈펜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프놈펜은 136 거리 같이 이제 펍 스트리트가 딱 있을 정도로 서양인들이 많거든요. 또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 많고 여기는 뭐 여행자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막 활성화된 막 카오산 로드 같은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밤 8시 되면은 다 문 닫고 카페도 문 닫고 술집 몇 개만 불켜져 있고 막 이런 분위기 어제 보니까. 그래서 와, 여기는 관광으로는 스킵해도 되는 동네 같다. 저렴하게 옛날 감성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이제 관광으로 오시는 거지. 근데 그러실 분들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깐 옷 좀 긴팔 좀 사려고 왔는데요 보니까 여기 명품도 있어. 이게 톰브라운이거든요. 근데 톰브라운 가격이 지금 50만원 정도 해요. 가격으로 볼 때는 거의 정상가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거를 산 사람이 있나? 그냥 여기 짝퉁만 있는 줄 알고 왔는데 그게 아닌가 봐. 요것도 25만원이면 그렇게 나쁜 가격 아니거든요. 반팔? 버버리? 역시 몽클레어도 있는데 가격이 30만원 정도 해요. 이거 진짜인가? 가격은 정품 가격이거든요. 되게 신기하긴 한데 도저히 믿을 수가 있어야지. 제가 또 좋아하는 톰브라운 마크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아미 바지도 20만원 초반.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 게 문제야. 개런티 안 된다는 게 문제지. 톰브라운인데? 몽클인가? 톰브라운인가? 이게 정품인가요?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격이 비싸네요? 아니 비싸지요. 정품 아닌데 가격이 비싸면 안 되지. 아니 정품 아닌데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골프 옷들을 평상복 입으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아, 이렇게 따뜻한 옷을 좀 입고 싶은데 얘 그 셀린느야. 이쁘죠 근데 셀린느인데 여자 옷 같긴 한데 제가 이런 등산복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등산을 뭐 엄청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살려면은 입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와 이것도 가격이 30만원 가까이에요. 완전 그냥 딱 봐도 짝퉁이거든요. 야, 여기는 제가 뭘 사면 안 되겠다. 그쵸? 짝퉁을 정상가로 파는 걸 진품가로 파는 건 아니잖아요. 타노스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망고 매장 한번 가볼까요? 망고는 정품이니까. 야, 이렇게까지 간판을 내밀었는데
정품 안 열린 게 없겠지 싶은데 모르지 또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아 열린다. 망고 맨이 있잖아요 맨. 뭐 저런 소리가 코엑스에서 안 났는데 망고 맨이 있을까? 분위기는 망고 정품 매장, 정품 매장? 아이고 똑같아요. 음악도 비슷하고. 아 맨 없나 보다. All for women? No man? No. No. Okay. 아 남자 옷은 없대요. 왜 남자 거는 안 들어올까? 이게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여자들이니까. 여기 며칠 전에 지나왔던 예술 전당인데 사람들이 청소하나 봐. 문이 열려 있네요. 사람 구경이 제일 재밌지. 이래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 여행 유튜버도 스토리텔링을 해야지 보는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하죠.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어, 음식도 하는구나. 청소한 게 아니네. 오. 아, 순박한 분위기입니다. 전문 직원들이고요. 보면 은행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유니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위에는 하얀 블라우스에다가 치마가 저기 니랭스라고 하잖아요. 니랭스는 아니지. 더 롱스커트. 롱스커트로 옷을 치마가 길이가 저 정도 되고 끝단은 저렇게 전통 문양으로 돼 있더라고요.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역동성으로 치면 프롬펜이 더 활발합니다. 사람들도 많고 시장도 되게 많고 잘 돼 있고 길거리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근데 여기는 덜해 확실히. 공사한 데가 많은 게 좀 단점이긴 해. 뭔가 많이 짓고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유흥 좋아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저처럼 돈 아끼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또 저처럼 그냥 조용히 지내기에는 프롬펜도 좋지만 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가는 제가 체감하기에는 여기가 좀 더 싼 느낌. 물론 지금 프롬펜 갔다 온 지가 1년이 됐기 때문에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뭐 엇비슷한 것 같긴 한데 프롬펜이나 여기나 그냥 조용히 있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아무래도 시암립이라고 하는 앙코르와트라는 아주 강력한 그 관광거리가 있고 물론 여기도 이제 루앙프라방이라든가 방비엔 같이 관광하기, 액티비티하기 좋은 곳이 있긴 하죠. 야, 또 과일을 이렇게 파시네. 목말랐는데. 아, 워터멜론? 워터멜론? 아, how much? 10,000. 10,000이면 900원 정도 하겠지. 비닐장갑을 쓰시네. 야. 뭐 이게 손으로 먹으라고? 아, 여기 여기 보세요. 네. 아씨 목 감기가 걸리니까 목이 칼칼하고 막 따가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수박이 딱 이렇게 있네. 900원이면 완전 혜자스러운 가격이지. 동남아가 좋은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과일이 정말 너무 싸고 어디에서나 과일을 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박 맛은 그냥 뭐 한국이 워낙 맛있고 당도 높은 수박이 나오니까 비교는 안 되겠지만 여기는 뭐 농약 안 쓴 그런 내추럴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먹는 겁니다. 그냥 동남아 살다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원래 저도 약간 관대한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한국에서 살면은 늘 최고를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이어폰을 하나 사더라도 진짜 최고의 이어폰들을 다 각사의 플래그십들을 비교해가면서 막 몇 날 며칠 고민해가고 알아보면서 막 사고 그러는데 동남아 살면은 그냥 뭐 적당하게 사서 적당하게 쓰고 적당하게 버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5일 정도 있으면서 뭐 거의 호텔이라든가 이 여행자 거리만 좀 다녔잖아요. 그냥 그 기준으로만 볼 때를 이해를 해드릴게요. 뭐 여기 장기 거주 하시면서 좀 외곽 지역이라든가 한인들 많이 사는 그런 동네 사시는 분들의 뷰는 좀 달라요. 전 여행자로서의 뷰. 뭐 라오스에서 사실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행자로 볼 때는 물가가 이렇게 저렴한 나라를 제가 동남아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 통틀어서도 물가가 이렇게 저렴한 나라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주 가는 라테라스 카페도 카라멜 마키아토 아이스, 라떼, 쿠라상, 샌드위치 이거 다 합쳐도 6,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이런 거는 다 외국인들이 먹는 거거든요. 현지인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외국인 물가가 이렇게 저렴한 거는 진짜 물가가 저렴한 거예요. 현지 물가가 아무리 저렴해봤자 우리가 현지에 완전히 100% 적응하지 않는 이상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겠지만 현지 물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여행자 거리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물가가 진짜 저렴한 거죠. 현지 로컬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식집이 제육덮밥이 4,000원 중반인 건 정말 어떤 나라에서도 여러분 경험할 수 없거든요. 푸켓에서 제가 13,000원에 제육덮밥 먹었거든요. 마사지도 4,500원에서 6,000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6만 킵에서 8만 킵 정도? 어떤 면에서는 매일 마사지 가도 그렇게 부담이 되는 가격은 아니에요. 거의 한국에서 스타벅스 라떼 가격이랑 비슷하니까. 그리고 한 달 35기가짜리 그 라오텔레콤 유심칩. 35기가면 충분히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쓰시거든요. 그런 게 5,600원.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차만별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서 주무시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뭐 50만원에서 80만원 그래도 50만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있는 호텔 여기도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빼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50만원 정도면 충분히 잘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첫 느낌은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지? 한국 사람들도 장년층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분들이 그 은퇴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바로 전에 이제 발리랑 푸켓에 있다고 왔잖아요. 거기는 웨스턴들이 많이 사는 그런 장기 거주를 많이 하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물가도 웨스턴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고 비싸고. 근데 여기는 웨스턴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은퇴를 한 한국 사람들이 많은 동네. 약간 예상 바뀌긴 했어요. 아, 한국 사람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해외에서 사는 곳이 있구나. 그리고 그곳이 바로 비엔티엔이구나. 그런 걸 이제 처음 안 거죠. 이게 이제 밖에서 보는 거랑 실제 와서 보는 거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실 만도 한 게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나라든 우리나라가 무비자 파워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막 한 달이 아니라 뭐 석 달이 아니라 막 1년 있으려면 비자가 은퇴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가격이 못해도 2-3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2-3천만 원이 북으로 가면은 4천에서 6천이잖아요. 이 가격이 엄청난 거예요. 뭐 1년에 2-300만 원이긴 하지만 한 번에 큰 돈이 나간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비자 30일은 주긴 하지만 비자론이 굉장히 쉬워요. 여기 비엔티엔 맞은편이 바로 강 넘으면 바로 뭐가 있냐면 농카이가 있거든요. 농카이라는 국경도시가 있거든요. 거기 가는데 택시비 5,000원만 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5,000원. 그러니까 만 원이면은 이게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이 나라가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비자론 왔다 갔다 하면 제재하고 유럽은 이제 생긴 조약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게 제재를 하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진짜 나라 자체가 되게 헐렁해. 저 입국할 때도 뭐 여권만 보여주고 아무것도 뭐 요구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어르신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은요. 어르신들이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저를 이렇게 탁 쳐다봐요. 여기 젊은이가 왜 여기 와 있지? 싶은 거지. 은퇴한 사람으로서는 피차 같은 입장이긴 하지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라오스가 경제가 많이 안 좋다 그러면서 막 위기론 많이 얘기 나오는데 뭐 여행자로서는 그런 거는 피부로 와닿진 않습니다. 대신 이제 중국의 경제적인 지배력이 엄청나다는 걸 느낍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예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경제적인 중심지다 보니까 정말 많이 보이는 게 중국어 그리고 라오스어 같이 이제 표기된 그런 간판들이 진짜 많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나중 되면 중국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토바이로 이렇게 라오스를 한 바퀴씩 돌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도로 상태는 별로 좋지는 않은데 저도 로망이긴 합니다. 집 맡겨놓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다리 때문에. 부럽다 부러워. 만약에 제가 처음에 나올 때 국경이 안 닫혔다면은 베트남부터 해서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발리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다 지난 일이고 뭐 1년 동안 고생을 하긴 했지만 여행 잘했습니다.